시리아. 중동의 가장 핫플레이스 국가죠. 자, 수리아 하면 이게 시리아인데 선생님이 이 시리아, 수리아란 곳에서 아랍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있을 때만 해도 뭐 IS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 시리아 하면 이제 IS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국가, 당연히 가면 이제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한 국가예요. 선생님 있을 때는 되게 살기 좋았어요. 솔직히 나는 이 시리아란 곳에서 되게 즐겁게 살다 온 사람인데 선생님은 시리아에서 공부는 안 했습니다. 유학을 갔지만 공부는 안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 그거 왜 갈까? 거기 가가지고 문법 공부하고 막 그러러 갈까? 선생님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서 그냥 내가 한국말 하듯이 아랍어를 연습을 하고 오겠다. 한국에서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 차이점과 그냥 얘네들과 그냥 계속 얘기를 하겠다. 왜 앉아서 공부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의 목표는 회화, 그 다음에 듣기. 이것만 내가 딱 목표를 잡고 갔어. 내가 가서 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일 먼저 가서 집을 구했죠. 집을 구한 다음에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얘들아 나랑 친구하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얘 뭐야 이 사람 뭐 이상한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랑 친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 또 생각을 해봤더니 얘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날 신기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리아에서 가서 산 게 플레이스테이션. 그때는 2였어요. 지금 4까지 나왔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게임기를 샀어. 왜냐면 이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이 선생님 그 현지에 산 게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됐거든. 그런데 일반 그때 시리아라는 국가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야. 이 사회주의 국가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보통 공무원의 한 달 평균 월급이 한 15만 원 정도 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학생들이 이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를 갖기 위해서는 월급을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오는 아버지를 복면을 쓰고 두 번을 때려 눕혀야지만 얻을 수 있는 큰 돈이란 거죠.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근데 선생님 가자마자 게임기를 샀습니다. 근데 게임기 사는 거 보고 또 많은 나를 잘 모르는 한국 유학생들이 처음에 막 욕을 했어. 저 새끼는 저거 도피 유학 온 게 뻔하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사는 게 게임기라니 저런 한심한 녀석. 막 나를 삿대질했지만 선생님은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 왜? 나에게는 정해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기를 딱 놓고 이제 동네 나랑 친해질 만한 애들 리스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해요. 막 리스트를 쓴 다음에 첫 번째 리스트 집으로 학교 끝나고 갑니다.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려. 그럼 얘가 문을 열어주겠지. 그럼 문을 열어준 애한테 나는 이름이 뭐고 막 이런 구차한 설명 안 해. 그냥 딱 게임기 박스에 보여주면서 자, 나 이거 있는데 너 나랑 이거 하려고. 얘가 이때부터 나한테 관심을 보고 오 이게 뭐지 뭐. 그럼 걔네 집 들어가가지고 막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한 다음에 게임기를 딱 틀어주면 애들이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해요. 왜? TV로만 보던 게 자기 눈앞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 막 이래. 그럼 이제 게임을 알려주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 게임에서 가장 또 재밌는 타이틀 중에 하나 많은 학생들이 했던 게 축구 게임이란 말이지. 근데 이 축구 게임은 막 키도 많고 이런 거 애들 처음 해본 애들한테 알려주면 이거 알려주는 것도 힘들고 애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CD를 샀냐. 누구나 쉽게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철권이란 대전 격투 게임 있잖아. 이걸 사가지고 애들 딱 틀어줘. 이거는 그냥 막 누르다 보면 막 뻥뻥 터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 애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고 막 알려줘요. 이제 야 이거 누르면 주먹, 요거 발, 끝. 자 해보자. 그러면서 막 해요. 근데 선생님 옛날부터 이런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내가 얘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얘한테 이걸 이겨서 얘를 굴복시키러 간 게 아니잖아. 얘랑 놀면서 친구가 되러 간 거잖아. 게임을 재밌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던가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졌을 때 막 아쉬움을 나타내주면 얘네들은 더 흥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랑 한 시간 정말 맥시멈 한 시간 정도 놀아요. 근데 여러분 게임 해봐서 알겠지만 한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얘네들이 정말 막 재밌게 하고 있을 때 한 시간 정도 됐다? 그럼 난 그냥 꺼버려. 그럼 얘들이 막 왜? 막 그래. 왜? 한 시간 정도만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 게임에 지겨우시면 안 되거든. 왜? 이 게임이 지겨지면 얘는 또 나를 신기하게 보지 않을 거 아니야. 얘네가 날 찾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딱 일정 시간만 하고 꺼버려.
그럼 얘네들이 왜 끄냐고. 아, 나 이제 그만 하고 싶어. 눈 아파서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변해. 야, 나 내일 시간 되는데 내일 몇 시에 할래?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우리 또 만나자. 지네가 이제 먼저 약속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이제 나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았다. 약속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의도가 나오시겠죠. 아랍은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차를 대접해줘요. 그래서 내가 손님이니까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뭐 내 이름은 뭐고, 한국에서 또 준비해온 멘트 있잖아. 내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나 지금 어느 뭐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런 정해진 멘트가 쭉 날려. 이거 날리는데 30초도 안 걸려. 그러면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나요.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 친구라면 뭔가 같이 형성되는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 오늘 얘를 처음 봤고 게임 한 판 했을 뿐인데 내가 얘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적막감이 흐릅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이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걸 막 얘기를 해. 나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배웠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복습 하나도 안 하고 갔어. 그럼 얘기하는 족족 다 틀려. 그럼 니네 생각해봐. 내가 얘기하는 족족 다 틀리면 니네가 외국인 친구인데 외국인 친구 말하는 족족 다 틀려. 그럼 니네 어떻게 해줄래? 고쳐주겠죠. 그때부터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얘랑 아랍어를 얘기하면서 막 이제 복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 설명했던 거와 또 다른 방식으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나는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30만 원 처음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내가 시리아했을 동안 무료 가외 선생님을 한 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날 있었던 걸 막 다 복습을 해요. 그리고는 복습이 끝났어. 그럼 집에 가요. 집에 안 가죠. TV를 틀어. TV 틀면 또 여러 가지 아랍에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널도 있어. 왜? 아랍은 22개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방송들도 큰 위성 그 안테나를 달면 다 볼 수가 있거든. 기본적으로 선생님 가장 기본적인 방송을 봤는데 그때가 채널 수가 한 400몇십 개가 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 만화 채널이 있단 말이야. 만화가 어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왜? 일본어만 보더라도 일본어과 외국 일본어과 아닌데도 일본어 잘하는 게 겁나 많잖아. 얘들 뭐 봐? 만화 보고 일본 노래 듣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거지. 특히 만화는 그 대상이 뭐야? 아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아주 정직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화 보면서 내가 모르는 표현들 나왔을 때, 선생님 또 처음에 갔을 때는 아랍어 잘 못했을 거 아니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럼 이때는 또 얘가 더 적극적으로 답답하니까 지가 막 알려줘. 이러면서 일상생활 회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배웠다. 내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면 뉴스를 틉니다. 뉴스 틀면요. 내가 아는 단어 거의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근데 밑에 막 자막 막 또 설명 나오잖아. 막 주요 뉴스 하면서. 그럼 내가 친구한테 물어봐. 야, 저 밑에 지나가는 자막 중에서 네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얘가 단어를 딱 집어줘. 그럼 이거 뜻이 뭔데? 그러면 얘가 또 막 뜻을 설명해줘. 근데 솔직히 시사 용어는 정의를 모르면 알아듣기 힘들어. 근데 계속 들어요. 걔가 설명해주는 방식을. 들은 다음에 끝까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내가 써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사진 찾아보면 되거든. 아, 얘가 이런 단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구나.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면서 시사 용어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 집에 가서 한 저녁 한 오후 1시쯤에 가서 점심 먹고 가가지고 오후 1시쯤 가가지고 한 6, 7시까지 놀아요. 근데 이게 노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는 집에 딱 저녁에 돌아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랍애랑 이렇게 놀았어. 복습을 했어. 그럼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할까? 공부 안 하죠. 집에 와가지고 우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 보면서 친구들한테, 한국 친구들 있지? 한국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 뭐하니? 보내. 그러면 얘네들이 돌아온 대답은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그냥 있어. 시리아라는 국가가 지금은 이제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랍어 배우기 굉장히 좋은 국가였어. 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공부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문자 보내면 다 되게 좋아하는 거야. 어우, 웬일이야? 그럼 야, 왜 심심한데 맥주나 한잔 할까? 그러면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옵니다. 선생님 집에는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거든. 선생님 굉장히 큰 집에 살았는데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냉장고는 술 창고였어. 냉장고. 술만을 위한 냉장고였어요. 그냥 아랍하면 술을 안 먹는데 선생님이 있었던 곳은 대사관 밀집지역.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살았거든, 선생님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맥주를 팔았어. 근데 맨날 파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슈퍼에 가가지고 슈퍼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요. 아저씨 맥주 들어오면요 제 전화번호가 이건데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사러 오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어 지금 맥주 들어왔어 어서 와. 그럼 막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맥주를 삽니다. 맥주도 굉장히 쌌어. 왜냐면 이따만 긴 거 있잖아. 긴 맥주가 800원 정도 했어요. 이 시리아산이 아니라 다 수입 맥주거든. 800원 정도 하는 거. 우리나라면 2천 몇백 원 하잖아. 800원 정도 하니까 거저 먹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 최소한 집에 40캔 이상은 꼭 구비를 해놨습니다. 냉장고 딱 열면 정말 그 하이네켄 선전 보면 막 그 막 남자들 막 초대해가지고 막 갑자기 여자들 막 이렇게 막 옷장 보면서 와 이러고 있는 남자들이 막 와 소리 지르잖아. 봤더니 막 하이네켄으로 꽉 차있는 뭐 이런 광고 있거든. 그 선생님 집이 그랬단 말이야. 우리 집에 오면 애들 냉장고에 우와 막 그랬어. 그러면 꺼내가지고 먹는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 유학생들의 술 문화가 아 너무나 건전해. 이 건전하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 외국에 왔으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다음날 학교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술을 많이 안 먹어요. 정말 많이 먹어도 맥주 한 3캔 정도만 먹고 집에 가는 거야. 그 술을 먹는데 한 10시, 늦어도 11시면 다 집에 가. 다음날 학교 가야 된다고.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술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 기분 좋게 놀기 위해서 먹는 건데 한참 흥이 오르려고 하는데 간다 그러면 김이 새잖아.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올 때 딱 그 조건을 정했어. 12시 이전에 절대 못 간다. 그리고 1인당 5캔 이상 먹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놈들만 와라. 우리 집에 이렇게 술이 많은데 니네가 그럼 와가지고 한두 캔 먹어서 티도 안 난다. 왜 선생님이 12시라고 했냐면 12시,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 알겠지만 12시가 넘어가면요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 버스가 끊기거든. 그 버스 끊기면 택시 타고 가면 돼. 근데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 왜? 이 아까운 택시비를 가지고 놀면 더 즐겁게 놀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애들 12시가 넘으면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부터 술 취한 애들이 나오시겠지. 술자리는 여러 가지 재밌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애들 구경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 12시 넘어서 애들이 내려놓기 시작하면 막 이 쓰레기 놈들이 막 나와요. 막 쇼파 보고 대화하고 있고 막 쇼파에 누워서 울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런 애들 막 사진 찍어놔. 그럼 나중에 또 이게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얘네들도 아 진정한 술자리의 재미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술자리는 더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2시, 3시, 4시 뭐 이러다가 정말 선생님이 오래 먹었을 때 우리 고난의 행궁이라 그랬는데 그날은 아침 7시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아, 나 이때 죽는 줄 알았어. 아침 7시까지 먹었는데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7시가 된 거야. 해가 떴어. 근데 애들 막 혀가 꼬여가지고 아 그때 학교를 어떻게 가지 막 이러고 있어. 야 생각해봐. 7시까지 술 먹은다 학교 가면 되냐는데 이건 민폐죠.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학교를 안 가도 된다라는 쿨함도 내가 알려주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이 외국에 있을 때 딱 생활 패턴은 정말 단순했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이거 보면 이 새끼를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보냈더니 이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계획표는 딱 이거였습니다. 딱 세 개예요. 첫 번째 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 아랍 친구랑 놀아요. 복습을 합니다. 그건 저녁 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술 먹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 술이 가끔 학교도 먹기도 해요. 많이 먹으면 학교를 안 가. 그럼 학교를 안 가면 복습할 게 없으니까 아랍 친구도 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끄럽지만 가장 시리아라는 국가에서 많이 한 게 술 마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 자, 우리 지금 씬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리아라는 국가명은 아랍어로 수리아. 맨날? 수리아. 선생님이 맨날 술만 먹었다. 그래서 수리아 하면 시리아가 됐다. 자, 이상한 표현을 짓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수만 있다면 선생님은 온갖 비난을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요. 자, 시리아란 국가 수능이 굉장히 출제빈도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벌써 외웠네. 시리아란 국가는 아랍어도 뭐다? 수리아. 맨날 수리아 하면 시리아가 된다. 자, 좋습니다.